중국 동북 지원 적어도 한반도에 걸쳐서 이만큼 대형 밀집된 쥐락이 발견된 사례가 없습니다. 네, 강원도 춘천에 글로벌 브랜드 놀이공원인 레고랜드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그런데 공사 전에 땅을 파보니 청동기 시대의 고인돌, 주거지 등 대규모의 유적, 유물이 나왔습니다. 유적도 잘 보존하고 개발도 잘 이루어지면 좋은데 둘 다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 어제 MBC PD수첩에서 이 문제를 심층 취재했는데요. PD수첩 박건식 팀장과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우리나라 놀이공원 뭐 많이 있습니다만 네. 세계적인 브랜드 뭐 예를 들면 디즈니랜드라든지 유니버설 스튜디오라든지 이런 건 지금 아직 없고 네. 레고랜드가 들어오면 아마 최초가 될 것이다. 그래서 아마 대대적으로 아마 광고를 했던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많은 줄은 몰랐습니다. 이렇게 PD수첩 보고요. 네. 어떤 지금 상황인가요? 그렇죠. 지금 그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이 강원도 춘천 안에 있는 중도라는 섬입니다. 뭐 서울로 비교하면 여의도 호수 안에 있는 섬. 네. 네. 굉장히 주변에 호수가 있고 풍광이 좋고 입지가 매우 좋습니다. 네. 여기 이제 강원도가 레고랜드를 유치하려고 했었고요. 그런데 이 80년대부터 여기가 네. 문화유적지가 꽤 많이 발견된 곳입니다. 각종 유물이 발굴이 됐고요. 네. 그래서 레고랜드를 유치하게 되면 그 전에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것이 문화재가 있는지 없는지 문화재 발굴 절차를 거치게 돼 있는데 네. 2014년 7월 정도에 발굴을 했는데 학계를 뜨겁게 할 만한 상당한 청동기 문화재가 대거 발굴된 겁니다. 중도에서 그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네. 80년대부터 심심찮게 예. 이제 유물들이 나왔다라고 네. 하면 네. 이번에도 유물들 많이 나올 거다라고 예상은 했을 텐데 생각보다도 훨씬 더 많이 나왔다, 더 규모가 그렇습니다. 크다 이런 거지 않습니까? 어느 예. 정도 규모입니까? 뭐 지금 학계에서 흥분한 이유는 그 국사 교과서를 바꿔야 될 정도다. 뭐 다양한 의미가 있는데요. 네. 고인돌이 101기가 나왔고요. 101기요? 예, 네. 집터가 무려 917기 정도 나왔습니다. 그럼 곱하기 4하면 거의 4,000명이 집단 부락이 형성됐다는 건데요. 대규모 부락이 있었고요. 어떤 문명 사회가 있었다는 증거고요. 그다음에 청동검이 있고요. 네. 도끼가 있고. 유물? 예. 네. 그다음에 가장 그 주목할 만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도랑인데 환호라고 부르는데 마을 부락 주변에 이제 둘러싸고 있는 호수 네, 물이라는 얘기 도랑이 파져 있습니다. 도랑. 이 도랑이 있다는 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네, 나오죠. 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중국에도 이게 부락 주변에 이 도랑이 있고요. 네. 일본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한반도에서는 발견된 적이 없었거든요. 도랑은 네. 한반도에서는 안 보였는데 네, 청동기 문화에서 처음 나온 거군요.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일본 학자들이 이걸 역사 왜곡을 많이 했어요. 한반도는 미개한 문명이었고 중국에서 바로 일본으로 문명이 건너왔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이 춘천 중도에서 네. 이게 방자형, 사각형 도랑이 발견된 거고요. 이 도랑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주변과의 경계를 짓는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그렇죠. 잉여농산물이 형성돼 있다는 뜻이고요. 아, 보관을 한 걸 훔쳐가지 못하게 막았던 예. 장소, 장치다. 외적을 방어하기 위해서 만든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거기다 물을 부으면 이제 침범을 못하게 하는 기능을 갖고 있고요. 네. 문명이 발달됐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학계에서 어느 정도 아까 뭐 역사 교과서를 네네. 바꿔야 될 정도라고 네네. 했는데 굉장히 큰 의미를 두고 있겠군요. 네, 우리 청동기 초기 문명에서는 획기적인 거고요. 가장 그 대규모의 어떤 문명이 발견된 것이고요. 또 고조선 초기라고 이렇게 명명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면적도 상당히 넓어서 네네. 이거 보존은 무조건 해야 되는 건데 네네. 보존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고 또 거기다가 이제 공사는 또 시작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이후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이게 어려운 것이 원래 레고랜드가 들어오기로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발굴을 사전에 문화재 발굴을 해보니까 또 네. 대규모의 청동기 문화가 발견된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개발이냐 보존이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문화재 그 위원회 이런 데서 해보니까 평점이 나왔는데요. 네. 무려 92점이 나왔어요. 92점이면 네네. 보통은 76점 이상이면 네. 보존으로 결정납니다. 그런데 76점보다 무려 훨씬 높은 점수가 나왔으니까 거의 보존으로 결정 났어야 되죠. 그 자리에 그대로 놔둬야 된다라는 그렇습니다. 결정인가요? 네네. 자, 이와 관련해서 정만호 강원도 경제부지사 인터뷰 잠깐 들어보시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레고랜드 부지를 아예 딴 쪽으로 선정한다 그런 판단은 혹시 없었습니까? 이전에. 글쎄 제가 오기 전에 아주 오래전 일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 레고랜드라는 것 자체가 이제 레고랜드 꼭 중도에다 지어야 돼. 대한민국에 여기저기 돌다가 왔어요. 네. 여기도 안 되고 저기도 안 되고 뭐 하다가 이제 와서 거의 아마 초기부터 중도로 정해놓고 갔지. 네, 처음에 이제 멀리 나고 집선하면서 이제 위치를 정해놓고 있어. 어쨌든 유적 발굴이 다 이루어지고 나서 이제 공사를 해야 되는 건데 유적 발굴 과정은 어땠습니까? 잘 됐습니까? 발굴 과정은 뭐 사실 문제도 있었지만 상당한 게 나왔거든요. 네네. 아까 말씀드린 것 외에 이제 중요한 것이 고인돌이 나란히 열을 맞춰서 있는 거예요. 공동묘지처럼. 우리는 한반도에 처음 발견되는 형태거든요. 네. 고인돌에 대한 다양한 주장들이 있었고 제사장급이 있는 데다 이런 주장들이 있었는데 이 나란히 열을 맞춰서 있는 걸 보면 꼭 제사장이 아니라 일반 평민들도 있었다. 그리고 비파형 동금, 동금하고 도끼, 청동 도끼가 불악에서 발견이 됐어요. 그 사이에 또 어떤 학계의 의견이 있었는지. 아닐 수도 있겠다. 생활 도구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네, 그 사이에 의견은 뭐 이렇게 재료용, 실제 쓰는 게 아니라 실전에 쓰는 게 아니라 재료용 도구였을 가능성이 있다 했는데 불악에서 발견됐다는 것은 실전에서 사용했을 가능했다는 여러 가지 점들이 있고 또 7살 어린아이 시신이 뼈가 발견되기도 하고 뭐 다양한 것들 역사적 가치가 있는 것이 발견됐고요. 다만 이런 발굴 과정에서 이게 비용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꽤 많이 드는데 입찰 과정에서 계속 후려치기를 해서 사실 좀 부실 발굴이라는 또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원래 유적 발굴 한번 하려면은 돈이 상당히 많이 드는데 이거 발굴을 외주업 민간 업체에다가 이제 주면서 가격을 계속 낮췄다라는. 네네. 처음에 한 200억 원 정도 든다고 봤는데 나중에는 100억 원 안 되게 책정된 걸 봐서는 상당히 좀 충실한 내실 있는 발굴이 되긴 힘들었지 않냐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허술하게 좀 발굴이 진행된 거 아니냐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발굴 기관의 관계자 인터뷰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조립하기가 어렵죠. 번호를 안 붙여가지고 그대로 복원이 불가능하죠. 고인돌 하나 이전하려면 다 번호표 붙이고 위치 확인하고 다 기록하고서 그걸 그대로 이동해야 하잖아요. 중도는 자루로 싸서 옮겼잖아요. 그런 복원은 없어요, 세상에. 네, 음성 대역으로 들어보셨습니다. 자, 그런데 뭐 발굴뿐만이 아니고 어제 방송을 보면 레고랜드 공사 역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얘기를 하던데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인터뷰는 이제 공사 레고랜드를 착공하려면서 거기 있는 고인들을 다 옮겼거든요. 그렇죠. 근데 옮긴 데 마구잡이로 옮겨서 잡석 이렇게 표시했어요. 아, 고인들이 원형 보존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이제 이동을 시켜 버렸고요. 네. 레고랜드 공사 역시도 사실은 가장 큰 문제가 레고랜드가 돈 한 푼 없이 봉이 김선달식으로 그 이름만 집어넣은 거예요. 돈은 강원도가 다 되고요. 네. 그러니까 돈이 부족하니까 이 중도에 있는 다른 땅을 팔아서 그 돈으로 이제 공사비를 하려고 했는데 땅이 안 팔린 거죠. 그러니까 레고랜드 부지만 남겨놓고 옆에 있는 나머지 땅들을 팔아가지고 공사비를 대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땅이 안 팔린다. 네, 쉽게 말하면 강원도도 돈이 없었고 레고랜드는 돈을 안 대려고 했는데 이게 그 큰 다리가 정부 지원으로 건축이 됐는데 되기 전에 공시지가는 매우 쌌어요. 그러면 강원도가 싸게 레고랜드 땅을 팝니다. 네. 그 위에 공시지가 폭등을 했거든요. 그걸 이제 팔아서 공사비를 대려고 했는데 안 팔린 거죠. 일단 개발 이익, 일종의 개발 이익으로 돈을 좀 벌겠다라고 했는데 그걸 이제 비싸지니까 살 사람이 없었던 거고요. 그리고 바로 옆에 놀이공원 들어오는데 거기 사서 이렇게 쓸 사람도 없었을 수도 그렇습니다. 있고요. 상당한 부지일 텐데. 대략 5천억 원 규모인데 레고랜드는 돈을 거의 안 댔어요. 이름만 빌려준 거죠. 지금 레고랜드를 갖고 있는 곳이 멀린이라는 회사입니까? 네네, 이게 영국 회사입니까? 네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그럼 어떤 사업 주체가 있는 겁니까? 지금은 LL 개발이라는 것이 있었고 지금은 LL 개발 이름은 지금 중도 개발로 바뀌었는데요. 한국 지사가 있으니까 잘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강원도에서 거의 다 대출을 해줬습니다. 2천억 정도 대출을 했는데 2천억이요. 네. 2천억 원은 어디에다 쓰냐면 기반 시설에만 쓰게 돼 있어서 또 기반 시설 외의 용도에는 못 쓰게 돼 있다 보니까 계속 이게 한 세 번 정도 이게 엎어졌습니다. 사실은 기공식만 세 번을 했어요. 기공식만 세 번을 했다는 거는 하다가 안 되고 했다는 게 두 번이나 반복됐다라는 얘기일 텐데요. 그럼 아예 계약 자체가 불공정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지금 멀린사하고 우리나라 중도 그렇습니다. 이게 뭐 불공정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어쨌건 강원도가 일방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고 강원도에 일방적 희생이 있는 건 맞고요. 위치하기 위해서 좀 혜택을 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그래서 이게 제가 불공정이냐를 말하기 좀 어려운 것이 레오랜드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브랜드 파워가 있다고 볼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유리한 조건을 계속 밀었을 거고요. 강원도는 또 유치해야 되는 절박함이 있다 보니까 아마 상당히 좀 좋은 조건을 주다가 봤는데 강원도가 치밀하지 못했다는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사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허허벌판입니다. 그냥 멈춰져 있는 상황입니까? 예, 예.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좀 돈이 없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돈도 안 되고. 그럼 그동안 들인 돈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들인 돈도 그냥 날린 겁니까? 거의 예. 지금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 멈추지도 못하고 그냥 진행만 하고 있는 상황인데 개발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강원도가 좀 무책임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겠는데요? 네, 무책임도 있고 제가 봐서 치밀하지 못했다. 아하. 예를 들면 알펜시아처럼 뭔가 이런 데 대한 어떤 체계적 경영, 체계적인 어떤 회계, 체계적인 계약 관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준비성이 부족하지 않았느냐. 그러다 보니까 강원도가 일방적으로 좀 과하게 말하면 퍼주기를 하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비판 관련해서 인터뷰 또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멀리 인사가 운영만 하고 강원도가 돈을 줄 때는 1500억 플러스 알파였어. 공사 규모가. 근데 지네가 맡았잖아. 그 1500억을 뚝 떨어뜨려버린 거야. 800억은 어차피 들어오니까 나머지만 부담하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200억만 들어가면 되는데 그런 꼴이 딱 돼버린 거예요. 국민으로서 열받더라고. 완전 이건 눈 가리고 감도 당하는 기분이야. 공사도 멈춰져 있고 유적도 뭐 방치가 돼 있다라고 하는데 네. 지금 유적들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좀 방치돼 있는 거죠. 5년 가까이 야적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화면에 방송에 나오지만 비닐하우스 안에 있더라고요. 뭐 네, 이렇게 검은 천에 뒤집어 쓰고 있던데요. 그냥 방치해서 야적장에 둔 거죠. 이것이 다시 복원도 안 되고 있고요. 그 중요한 유물 유적들을 이게 유적공원을 지금 만들려고 돼 있는데요. 아. 유적공원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다음에 유적공원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개장을 할 수 없게 돼 있거든요. 그게 법으로 정해져 있다면서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야적장에서 그냥 방치돼 있는 현실입니다. 공사할 돈도 없기 때문에 지금 유적 전시관이라든지 뭐 네. 그런 보호할 수 있는 공간 마련하는 것도 지금 멈춰져 있는 그런 네네. 상황입니까? 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것이 상당히 고민인데요. 사실은 이게 그 개발과 보존이 문화재 보존에 양립할 수 있잖아요. 일본에는 그런 사례들이 있고 다른 네. 지역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할 때는 무조건 여기에만 고집하는 데서 생기는 문제고 유적 보존을 장소를 우선으로 해서 중도로만 네네. 고집해서 생기는 문제다. 네네. 다른 장소를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여지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좀 답답한데요. 이 지금 저희들 하는 얘기만 들어서 좀 쉽게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습니다. 어제 PD수첩 못 보신 분들 잠시 후에 5시 25분에 재방송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PD수첩의 박건식 팀장과 함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